유튜브를 하면 되게 잘 될 거 생각할 거잖아. 자기는 어쨌든 전문성이 있지. 네. 근데 무수히 다 무너졌다는 거야. 불안하지 않으셨어? 그냥 하는 거죠. 하다 안 되고 말고. 돈을 생각하면 리뷰. 리뷰. 거의 다 광고로 만들어. 휴대폰에 딱 찍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때요? 아, 이걸로 찍으시는 거예요? 나 오면 해야지. 오늘 유튜브는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신사임당 채널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게 수많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신사임당 채널이 이게 첫 번째 채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원래 뭐 어떤 것들을 했었나요? 저 뭐 육아도 하고 육아 게임 게임 뭐 요리 요리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인테리어 사진 사진 그리고 네. 심사임당 재테크 채널인데 네, 네. 그 전에 채널이 다 망했던 거죠? 잘 안 됐죠. 네. 어. 네. 사실 일반 사람은 네. 유튜브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네. 할 때가 말까 고민하다 대부분 안 해요. 네. 그치, 대부분은 네. 나 할까를 선택한 사람이 사실 대단한 거야. 네. 보통 한 개를 하다가도 또 안 되면 안 해요. 조회수가 안 넘으면 하면 네. 근데 심사임당님 사실 지금 채널 한 4-5개 그냥 폭파된 거잖아요. 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요? 그럼 쇼핑몰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쇼핑몰 할 때 뭐 그 튜브 물놀이용품 했다가 망하고 장난감 예, 장난감도 잘 안 됐고 포스터도 해보려다 잘 안 됐고 의류는 샘플 만들었다가 샘플을 좋은 거를 계속 생산 계속 했는데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샘플 만드는 돈만 날리고 적었고 원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 이게 실패하면 그래도 네. 실패에 대한 실망과 뭐 누적치가 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거는 네. 내가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되게 어려운 거잖아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타석에 섰을 때 타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 번 휘두를 때까지 어쨌거나 안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 안타 칠 때까지 계속 타석에 있을 수 있어. 아. 그럼 그 타자는 슈퍼스타가 되겠죠. 걔한테만 그런 특권을 주면.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는 그런 룰이 있나요? 너 세 번만 휘둘러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룰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타석에서. 그렇잖아요. 안 내려오면 되지. 납득됐어요, 나 진짜. 네. 되게 좋은 말이다, 진짜.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언젠간 어쨌든 나한테 세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기회는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네, 기회를 내가 나한테 주는 기회니까. 아, 결국 그러면 네. 안타에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안타 쳐도 다음 거 또 해도 되죠, 홈런 칠 때까지. 그렇죠. 쉽지 않은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크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아기가 예를 들어서 뭐 7살짜리예요 처음 자전거 타는데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아저씨 그 자전거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넘어졌어요 이제 그만 타야 돼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일단 타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죠? 그렇죠. 타다가 배우는 거죠 수영도 마찬가지고 스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다 못해요 야, 어떻게 보면 신사임당님이 그렇게 해서 쇼핑몰이든 뭐든 다른 데서 네. 결국은 성공하는 경험은 성취가 맞봤기 때문에 네. 계속 그 태도가 또 유지될 수 있고 더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다 접은 것들도 많죠. 아, 접은 것도 많아요? 에이, 예를 들어서 뭐 지상파 입사 아, 포기했죠. 아... 네. 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입사는 포기했지만 지상파에 출연은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한국경제TV 간 다음에 거기서 지상파 계열사로 이제 이직을 했죠. SBS 미디어넷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SBS 스페셜에. 출연. 그거는 다른 출연이랑 연출이랑은 또 네, 다른데. 그럼 유튜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네. 전직 PD라도 네. 이건 또 새로운 미디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인터뷰한 분 중에서는 아예 전직 PD인 분 또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PD분들 많을 거잖아요. 네. 유튜브를 하면 되게 잘 될 거 생각할 거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촬영 장비도 알고 편집도 할 줄 알고. 아, 네. 근데 무수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튜브랑 사실 TV랑은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니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하다 안 되고 말고. 저는 뭔가 뭐 일을 할 때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열정 있게 영상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끊기죠. 열자가 들어가잖아요. 아, 이게 또 사자 같은데 열이 들어간 건 다 쉽게 돼 있습니다. 열이 들어간. 예. 네. 열자가 들어가는 거는 네네네. 기본적으로 식는다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마 열자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하게 인내성 네네. 있게 하는 거. 네네네. 그렇죠. 네. 유튜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정리해 보니까 네. 네 가지더라고요. 일단 뭔가요? 대표적으로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유튜브 조회수 수익. 그죠. 대표적인 거죠. 네. 두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슈퍼챗 같은 생방송 중에 쌓아주는 것들. 일종의 아프리카 TV 별풍선 같은 거죠. 네네. 네 번째가 이제 커머스. 커머스 뭔가요?
커머스는 이제 상품 파는 거. 예. 그런 채널들이 점차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뭐 광고라든가, 아니 강연이라든가 이런 뭐 콘서트 이런 거 제외하고 어쨌든 이 대표적인 네 가지인데, 네. 신사인단님이 일단 지금 현재 구독자 30만 명으로서 네. 지난 1년 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유튜브는 커머스랑 결합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끝판왕이 커머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커머스랑 결합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여기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아니, 저는 커머스 결합이 안 되는 채널이죠. 돈을 생각하면 리뷰가 아 리뷰 저 아는 리뷰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구독자 몇만이에요? 아 구독자 몇만 단위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몇십만 단위가 아니라 뭐 18,000 18,000에서 2만 요 정도 사이인데 리뷰 유튜버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다 광고로 만들어요. 그분 광고 단가 얼마예요? 저보다 동생인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거를 이거 단가가 얼마냐? 계속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얘기 안 해주죠. 예. 테크 유튜버가 네. 아 진짜요?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중에서 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23명 인터뷰하다 보니까 네. 다 엄청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네. 자기 채널을 성향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좀 다른 것 같아.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네. 조회수 수익, 브랜디드 콘텐츠, 네. 그 다음에 슈퍼챗, 그 다음에 뭐 네. 커머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네.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네. 우파, 좌파에 따라서 확실히 슈퍼챗의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테크 유튜버는 구독자 10만이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모든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거 아니면 네. 대부분 네. 브랜드 콘텐츠 광고 단가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0편을 올려요. 월에. 근데 다 광고예요.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의 구독자가 2만 언더인데 1,000만 원 넘게 번다는 거. 그러니까. 대신 테크 유튜브의 단점은 네. 조회수가 크게 높기 힘들다. 몇몇 채널은 그게 아닌 채널이 있는데 네. 테크 유튜브 확실히 구독자 수도 좀 한계가 있고 조회수도 일정 조회수 이상 넘어가기 힘든 네. 부분이 있더라고. 뭐 다 그렇죠 뭐.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그러니까 신사인단의 채널 사실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작년 말에 네. 굉장히 엄청 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이 됐던 걸로. 네. 맞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죠. 아 몰라요? 네.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알면 그런 채널 계속 만들죠. 두 달 만에 10만 가는 거 알면은 그러니까. 그런 채널 계속 만들죠. 지금 1년 됐는데 그럼 야. 제가 6개월 만 뭐야 두 달에 한 번씩 했으면 그런 채널 6개는 10만짜리 채널 6개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급속 성장은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는 변수라든가 운 같은 것들이 무조건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걸 분석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건 있죠. 그 10만 올라갈 때 그거는 운이에요. 그럼 빵 터지는 거. 근데 그냥 지속하는 거 이런 거는 전략을 만들 수는 있겠죠. 채널을 계속 지속하는 거 어떻게? 또 다른 운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요? 각자 상황에 맞게 리소스를 투입량을 줄이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핸드폰으로 찍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리소스 투입량을 낮춰서 오래 버티는 거죠. 네. 왜 곰이 겨울잠 잘 때 칼로리를 최대한 낮춰서 거기 버틴다면서 몇 달을 한겨울에 네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봄이 오는 것 같으면 그때 막 하고 그 전에는 쫙 줄여가지고 여기 사실 심사인단님 그 사무실이잖아요. 네네. 요 배경. 네. 왜 그 촬영 장비를 좀 안 높여요? 아 저요? 지금 촬영 장비가 네. 이게 이제 심사인단님 촬영 장비잖아요. 이게 끝이죠. 이 두 개 네. 이거랑 삼각대 하나. 그죠. 삼각대. 네. 잠깐만요. 요거 맞죠? 네.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신사인단이 촬영 장비가 네. 요 휴대폰 네. 모델이 뭐죠? 갤럭시 S10. 예. S10. 그 다음에 소니 TX650. 예. 그 다음에 이게 다잖아요. 네. 이게 다예요. 구독자 30만 명 채널에. 아, 네. 이게 답니다. 네. 이거 뭐 주섬주섬 꺼내면 네.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란다면서요. 아, 그쵸. 어? 아유, 이런 거. 아, 지금 네. 제 채널 촬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뭔가 다르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둘 다 지금 인터뷰 콘텐츠를 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채널 성향이 완전히 다른. 아, 그죠. 네. 저는 극단적으로 라디오를 할 생각도 있어요. 오. 네. 그냥 아예 영상을 제거하고. 그러면 사진은 아예 안 뜨는 거예요? 네, 영상은 아예 안 뜨고. 그냥 소리만. 네. 이제 사실 구독자 30만 명이면 네.
다들 여기 오셔서 사실 그 영상을 찍으면 다들 네. 야, 뭐 카메라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아, 네네. 일단 그 왔을 때 저렇게 휴대폰을 딱 찍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때요? 아, 좀 실망하죠. 네. 실제 실망이 좀 느껴지는 분들이 네, 있죠. 네, 네, 네. 아, 이걸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네, 좋은 질문이 아니죠, 네, 사실. 네, 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또 그 다른 분이랑 같이 여기 승우 아빠님이랑 네, 같이 승우 아빠가 또 장비를 워낙 삐까번쩍하게 해놓으니까 이걸로 찍는 줄 알죠. 조명 있고 여기 TV 네. 있고 뭐 여기 네. 카메라들이 근데 엄청 이걸 딱 앉으면 또 사실 이게 배경지가 네. 다 찍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걸로 안 찍고 카메라로. 네, 네, 그죠. 왜 안 바꾸세요?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네. 퀄리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다른 장소에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찍어도 급하게 찍은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저는 뭐지 속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스피드. 네. 그게 더 중요하다. 제가 원래 뭐 한국경제TV 있었고 거기 방송 다 그래요. 거기도.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막 한다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최고의 60분 동안 진짜 예술적으로 뭐 만들었어요. 그 채널에서. 그 시청률이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한다고 이거 땅땅땅 쳤어요. 금리 인하합니다. 0.25% 이거 했어요. 시청률 금리 인하가 훨씬 많이 나와요. 한 10배 나와요. 10배.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컨텐츠가 훨씬 중요하구나. 포장지야 뭐 그냥 잡아 뜯으면 끝나는 건데. 네. 그렇죠. 그 안에 담긴 선물이 뭐가 상품이 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있어요. 소리가 더 진짜 중요하구나. 아, 소리. 예, 눈 감을 수 있는데 귀 감을 수 없잖아요. 그렇네. 예. 귀 어떻게 감아요? 눈 감 영상은 내가 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다. 사운드 중요하다. 예. 그래서 TX-650 따로 쓰는 거고. 맞아. 저 TX-650이 예.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맞아. 근데 사실 네. 그때 저랑 인터뷰할 때 굉장히 좋았던 게 네. 이 촬영 장비가 네. 사실 휴대폰이 갤럭시 지금 저는 네. S9인데 네. 이게 6.1인치거든요. 네. 그때 심사위원님 이 인치 가지고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럼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좀 네. 다시 한번 해준다. 저 사실 그게 너무 이상 깊어서 아, 네. 책에도 되게 세게 박았어요. 아, 진짜요? 아, 그거예요. 이게 뭐 한 6인치 되잖아요. 6인치 되죠, 6인치. 예, 보시면은 이거 6인치인데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이렇게 또 안 보잖아. 이렇게 안 보잖아요. 보통 세로로 보잖아. 또 이어폰 꽂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댓글 보면서. 맞아, 댓글 보면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2에서 3인치? 그 정도 화면이면? 그렇죠. 영상은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안 돼요. 위아래 빠들어가고. 맞아. 그렇죠? 그럼 네. 실제 움직이는 영역. 이 영역은 2인치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맞아. 만약에 우리가 2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너가 영상 찍어와. 이랬는데 거기에 갑자기 블록버스터급 장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작국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쳤냐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6인치를 다 활용을 못한다. 유튜브 채널은. 맞아. 예, 우리는 2인치 안에서 싸우는 거고 2인치 안에서 내가 뭘로 찍던 크게 없다. 영상미로 난 승부가 안 된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영상미로 승부하는 그런 채널도 아니고. 예. 아, 그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저는 좋은 장비 쓰잖아요. 예. 보면 알겠지만 예. 저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인터뷰 그 첫 눈빛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랄까 김작가 TV 채널의 시청자는 네. 당연히 첫 번째 시청자는 이제 구독자나 일반인이겠지만 네, 네. 저는 출연하신 분이 저한테 첫 번째 네. 시청자 생각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네. 출연하신 분이 많이 실망하죠. 나 오면 많이 실망해요. 아, 저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 많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신사님한테 그 말 듣고 그다음부터 그 말 너무 좋은 거 진짜. 사실 너무 논리적이고 타당한 얘기인가. 이 사자 같지 않은. 진짜 이 말만큼은 정말 진짜야. 근데 이 6인치인데 사실 6인치로 다 보더라도 겨우 6인치밖에 안 되고. 작게 보면 2인치 정도인데 네. 그 화면에 좋은 장비를 써봤자 네. 뭐가 시청자가 느끼겠냐는 거죠. 네. 사실 거기에 맞는 건 진짜 휴대폰을 찍는 게 그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첫 번째 두 가지가 네. 촬영 장비에 대한 부담감. 아, 네. 두 번째가 편집이잖아요. 네, 네. 근데 촬영 장비 부담감은 사실 저는 신사인의 채널 보면서 누구라도 핸드폰을 네, 시작해야 된다. 네, 네, 네. 그죠. 너무 와닿았어 진짜. 네. 맞아요. 그래 핸드폰으로 잘 나와요. 맞아요. 요즘 또 4K 다 되잖아요. 네, 네. 사실 마이크는 조금 네, 사야 돼. 필요하고. 네. 맞아.